우선 국내 학생 입학제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여러분 12년 특례를 외국인 전형과 동일한 그와 같은 업무로 보고서 처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더구나 12년 특례 아니라 심지어 3년 특례마저 같이 끌어와가지고서 국내 입학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모두 다 외국인 전형이랑 같이 묶어서 국제 입학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바로 그 대학이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려대학교가 국제화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특례 학생을 모두 다 뭐 외국인 전형 그 팀에서 뽑는다고 해서 국제화 지수가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예전에 글로벌 KU를 표방했던 어윤대 총장이 있습니다. 네, 제 학부 때 은사님이었어요. 저희 동아리 지도교수님. 글로벌 지수를 엄청 높여놨죠. 그런데 당시는 좀 뭐 글로벌 랭킹 인덱스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 그와 같은 이제 고려대는 어떤 체계를 갖고 있냐. 국제 입학팀에서 12년 특례를 외국인 전형과 심지어 3년 특례마저도 외국인 전형과 같이 입학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입학 안내에서 대학 입학 안내 이렇게 가면은 인재발굴처라고 되어 있어요. 인재발굴처 요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인재발굴팀이 있고 국제입학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고려대학교는 12년 특례가 완전히 국내 입학에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국제입학팀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국제입학팀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국제입학팀으로 오면 되는 부분이죠. 실수로 국내 입학처인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로 갔다고 해요. 입학 전형에 재외국민 세터민이 있어요. 재외국민 세터민 가도 잘못 와도 여기서는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2018학년서부터 국제입학팀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여지가 없습니다.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어쨌든 어디에서 국제입학팀에서 관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 서류 접수. 우편으로 접수하면 물론 끝나요. 그런데 우편 접수가 한정이 있어요. 일단 접수해가지고 그냥 결과만 통보받아요. 리뷰를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장 접수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만약에 해외에 있어서 현장 접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와 같은 에이전시를 이용을 하세요. 우선적으로 본인이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 국제입학처 가서 리뷰를 받습니다. 내 서류가 지장이 없는지,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받고서 접수를 시키는 거랑 무조건 접수시켜놓고서 왜 안 됐지? 왜 됐지? 왜 됐지 하면 좋겠죠. 왜 안 됐지 하면은 좀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장 접수를 여러분에게 해주길 바라고 실제 보면은 데드라인에 몰려가지고 제출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서류 갖추는 문제에서 제약기간 내에 서류가 덜 왔다거나 하는 많은 부분의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현장 접수를 해라. 현장 접수 장소는 국내 입시를 다루는 인재발굴처는 LG포스코 옆 건물에 있는 반면에 여러분 12년 특례랑 또 외국인 전형 심지어 3년 특례마저도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 이 부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100주년 기념관 그 다음에 경영관, LG 포스코 경영관, 그 옆에 있어요. 여기에 입학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여러분들은, 본관이랑, 그 다음에 요 대학원 건물 요 사이에, 예, 바로 이 건물입니다.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 또 심지어 3년 특례 학생들의 서류 접수를 받는 겁니다. 건물이 좀 작습니다. 예전에 여학생 회관 자리인데 한꺼번에 원서 접수 때 몰릴 때는 좀 많이 기다려야지만 그 자기 서류 접수가 받고 그리고 또 리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에 방문해서 학생들 건 이제 서류 접수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좀 표지가 이제 붙여져 있어요. 2018년도 후기.
재외국민 12년 과정 그리고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 접수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은 그 서류 접수처 안내 부분 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 것에 안내를 잘 받고 또 입학처 담당 스태프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접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캠퍼스 갔으니까 또 그냥 접수만 하고 올 수는 없죠. 12년 등내로 예전에 국제학부에 들어갔던 또 제자 또 불러가지고 한번 인증샷 찍고 그렇게 왔죠. 네. 네, 이와 같이 고려대학교는 국제입학팀에서 12년 특례 학생들, 3년 특례 포함해서 모두 입학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국내 입학 학생이랑은 완전히 구별을 돼서 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공통점은 둘 다 국내 학생 입학제에서는 독립되어 있다. 차이점은 고려대는 3년 특례도 분리되어 있지만은 연세대는 12년 특례 학생만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